미니 샌드박스는? 이 샌드박스는 그 샌드박스인가요? 아니라고? 일단 캐리어 모드로 합시다. 왜냐하면은 캐리어 모드에 모던 키친이라는 게 생겼대요. 이거 옛날 주방이잖아요. 거지 같은 거. 새 주방. 이건 뭐야? 이거는 쿠킹 클래스네 그냥. 굉장히 잘 꾸며놨는데 여러분? 이거 약간 워너비 쿠킹 스튜디오인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떼돌을 벌면 이렇게 해놓고 싶네요. 이게 뭐지? 플랫 아이언 그릴인데? 약간 모던한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 푸드 프로세서 용기. 이건 그냥 믹서기인데 푸드 프로세서가 아니라. 푸드 프로세서가 되려면 이 날이 바닥에 붙어야 돼요. 바닥면에. 이건 믹서기입니다. 이건 이제 전자레인지. 이건 덤웨이터. 덤웨이터. DUMB라고 쓰거든요. 덤웨이터. 멍청한 웨이터라는 얘기예요. 누르면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덤웨이터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릴이죠. 그릴인데 아까는 플래시고 요거는 이제 그릴 마크가 나는 거죠. 프라이어. 굉장히 기계들이 다 사이버넵틱하게 나왔네요. 이것 봐요. 누군가가 메뉴를 주문했군요. 손님이 무언가를 주문할 때마다 화면의 왼쪽 상단에 알림이 전송됩니다. 여기는 스튜디오가 아니었나요? 여기 레스토랑이었다고 이게? 자, 이제 뭘 만들어야 되죠? 구운 송어. 구운 송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어, 레몬, 파슬리, 페퍼딜 타임 홀스레시, 페딜 타 홀. 이거 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페딜 타 홀. 송어, 레몬, 신선한 파슬리. 파슬리. Do you know parsley? 뭐야 이거? 여기 파슬리가 있어? Where's fresh parsley? 뭐야 이놈들아, 내 파슬리 돌려줘요. 전화해서 시켜야 되나? 파슬리 배달해주세요. 송어 꺼내세요. 다음으로 시즈닝 하세요. 블랙페퍼 말린 타임 말린 딜. 베이킹 트레이에 놓으세요. 오, 베이킹 트레이. 90초 구우세요. 몇 도에 굽는 건데? 90초. 레몬 쿼터스. 자르기 레몬. 4등분으로 20글. 레몬. 레몬을 4등분으로 자르자. 굽는 동안에 레몬을 4등분. 4등분. 4등분 웨지가 기본이죠? 됐어요. 신선한 파슬리 가니쉬로 꾸며주세요. 접시. 접시. 웅크려. 어? 뭐 이거 안 뜨고? 아, 조용히 좀 해봐 좀! 파슬리 파슬리.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아이 시끄러워! 아이 잠깐만. 아 왜 자꾸 던져? 그릇이 설탕인가 봐. 코코. 명성이 8 올랐어. 삶은 감자를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 감자, 연어, 물, 해바라기 씨유, 소금, 블랙페퍼. 소금 5g, 블랙페퍼 5g. 소금. 블랙페퍼. 소금, 블랙페퍼. 프라이팬에 추가하세요. 해바라기 씨유, 연어 필레. 해바라기 씨유. 프라이팬 어딨어? 어! No, God, please, no! No! 어! 잠깐만! 해바라기 씨유! 해바라기 씨유! 여기서 살, 박스에서 살 수 있어? 여깄다. 해바라기 씨유. 뭐야 이거? 도라에몽인가? 프라이팬. 프라이팬에 뭘 하라고? 10mm. 뭐야 뭐야 뭐야! 약간 튀기듯이 굽겠습니다.
뭐 예열도 안 하나? 삶은 감자 냄비에 넣으세요. 물, 소금, 감자. 물, 소금, 감자. 물. 물 1000ml. 이거 어떻게 뒤집어? 아, 세 분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이 연어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셰프님, 잠시만요. 아니, 소주 그만 지르고 지금. 어떻게 뒤집는 거야? 뭐야, 이거? Nope. 진짜 맞선 파티 막나란 게임이다, 리움 스피치스. 접시, 동그란 접시. 아니. 아니. 접시고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어 연어 됐나? 어 됐다. 느낌이 유팡 똥끼 이런. 점수에는 영향이 없지만 손님들이 메뉴 가격을 더 지불합니다. 얘 주방이 이게 뭐니? 바가지. 바가지 최고죠. 바가지 스킬 배웠습니다. 아니 왜 청소가 안 돼 있어? 아 청소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 아니 왜 청소가 안 돼 있어? 김 과장. 잠깐 미팅 좀 하자고. 어제 애들 몇 시에 갔니? 청소를 안 해요 갔어. 이거 다 누구야? 어제 마감 누구야? 어제 마감한 애들 불러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뭐야? 오븐을 켜놓고 집에 간 거야? 누가 주방을 이따위로 관리래? 어! 아니 잠시만요 매니저님.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지금. 애들이 지금 출근 안 했는데 뭐야? 이게 뭔... 잠깐 음식만 맛있게 나가면 돼. 뭐야 뭐? 토마토 수프. 닭고기 육수 있나? 닭고기 치킨 스톡. 치킨 스톡 있나 우리? 치킨 스톡. 어 있다. 치킨 스톡 있고. 됐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재료가 다... 뭐야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얘는 왜 여기 있어? 이거 왜 아직도 안 꺼졌어 이거? 막내야 이거 좀 치워와 이거 뭐야 이거! 닭고기 육수 700ml. Nope. 어 뭐야 707ml. 토마토랑 양파부터 먼저 넣어서 삶자. 카이엔 페퍼랑 6g. Nope. 조금 더 매콤하게 만들었고요. 소금 12, 블랙페퍼 12. 소금 12. 후추 12. 크림 150ml. 오, 야, 섞어. 삶고 나서 크림을 넣어야 된다고? 다 똑같은 거야. 이건 뭐야? 왜 밖으로 나왔어? 양파 왜 하나, 뭐야, 가출했니? 접시, 접시. 뭐야? 이거 어떻게 담는 거야? 오! 오 뭐야! 아이씨! 아 손님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양을 좀 넉넉하게 낭낭하게 넣어드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나쁘지 않아. 많이 줘서 그린 것 같아. 많이 좀 드네. 이번에 시간에 꼭 맞춰서야지. 송어 이거 아까 한 거지. 뭐야 열 때마다 생선이 두 개네? 오병이어인가? 페퍼타임 딜. 베이킹 트레이에 넣어서 90초 굽고. 90초 굽고 그 사이에 말린 홀스레디쉬.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하게 했는데? 서순이 안 맞는데? 홀스레디시브 뭔 줘놨지? 레몬 프레쉬 파슬리. 프레쉬 파슬리 접시 가져오고 레몬 가져와야지. 접시. 아니 플레이팅 할 자리가 없어. 칼 잘라. 아 뜨거. 이거 어떻게 드는 거야? 해서 여기 지금 안 들어간 양념이 뭐지? 말린 딜타임. 말린 딜타임. 페퍼가 안 들어가는데? 서순, 후추. 후추는 원래 열을 가하면 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다 하고 넣어도 괜찮습니다. 레몬을 4개로 자르는 것보다는 여러 개로 자르는 게 확실히 고객 입장에서 많아 보입니다. 고객을 생각했죠. 먹어. 완벽하구만! 요리가 너무 퍼펙트! 만점이네. 발로 만들어도 만점이네. 또 뭐 만들어야 돼? 뭐? 아 또 토마토 수프야? 아이씨 뭐 어렵지 않지.